제 소개를 저 처음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오랜만에 뵈가지고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이 애터미는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그 정말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그 애터미를 하기 직전에는 관리소장을 했어요, 아파트.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잘 팔거나 뭐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좀 빨리 성공해 보려고 젊었을 때는 공부를 좀 했어요. 그 좀 머리 좀 갖고 이렇게 있어야지 그 공부도 하는 건데 그 생각도 안 하고 그거 고시 공부해서 그 패스하면 성공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달라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여 년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힘들게 이제 그러니까 취직할 수도 없죠. 이제 그 뭐냐 그 이제 그 취직할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뭐 이제 이렇게 삶이 이제 이상하게 엇나가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제가 51살 때 딱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애터미를 만난 거는 저는 51살 때 만났어요. 그런데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인생 성적표가 저 성남시의 그 삐탈에 전세 살고 있고요. 차는 거의 썩어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내 차를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을 달리면 앞뒤가 딱 그 앞하고 뒤하고 중간이 딱 부러진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아 이거 이렇게 목이 말랐지 여기 있나 물을 이거 먹어도 되죠? 제 요거 네 감사합니다. 3분을 못 버텨요, 제가. 그래서 정말 걱정스러운 게 제가 이제, 앞에 환영사, 이제 환영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본사에서 환영사라고 그러면 그 한 9분인가 이렇게 7분인가 해야 돼요. 근데 그 3분이면 목이 말라갖고 그 이후부터 멘붕이 와서 이 강의는 그래도 조금만 중간에 이렇게 물을 먹을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버틸 수 있는데 오히려 긴 시간을 하면 버틸 수가 있는데 환영사를 하라고 하면 제가 멘붕이 와요. 제일 어려운 게 환영사인데 지금도 3분을 못 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아까 메뚜기라고 그래요? 애터미 전체에서 80등 안에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국내에서는 50등 안에 들어갔고 해외까지 포함해서 80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됐다는 거는 애터미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대단한 게 아니라 거기 이제 올라오신 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 애터미라고 하는 시스템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이 그렇게 돈도 그렇게 크게 벌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용기를 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막 잘난 사람만 나오고 유창하게 우리 이정혜 사장이 얼마나 잘해요. 그죠? 물도 안 먹고 50분간 이렇게 40분을 버틴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그죠? 그런 거. 그리고 자료 정리도 정말 잘하시고, 저는 정리 자체가 안 돼요. 정리가. 그래서 정리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야.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 판매사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판매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얘기를 그대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성적표가 그랬어요. 정말로 힘들게 살다가 친구를 통해서 애터미를 만났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한 1년 동안은 노노노 바빠 막 이러고 이제 거절하다가 세미나에 통해서 제가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결단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3년 만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고 4년 반 만에 로얄 클럽 지금은 이제 크라운 클럽까지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 로얄 클럽 올라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집도 바뀌기 시작하고 차도 바뀌기 시작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성남시 살다가 지금 위례 신도시에 아파트 45평짜리를 갖고 있어요. 이제 제 소유로 사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제 인생에서. 차도 벤츠 S클래스 560 갖고 다니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죠. 저 썩은 카니발 갖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벤츠 S클래스
오리꾼을 갖고 다니고 부모님한테도 생활비를 벌써 200만 원씩 드린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5년이 넘어갔고. 그러니까 내 살만, 내 삶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조금씩 이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로운 삶까지 지금 왔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애터미.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답이 없어요. 솔직히 일반 사업 같은 거 잘 나가다가도 한번 실수하면 그냥 다 날리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정말 좋은 제품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예요. 시스템이고 그거 내용을 이제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여러분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에서 박한길 회장님 치셔가지고 보시면은 그걸 꾸준히 한번 보세요. 몇 가지 여러 가지. 그러면 정말 그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 저는 애터미라는 회사가 파트너예요. 제가 종속된 직원이 아니고 저는 거기에 파트너인데 파트너사가 괜찮아야 든든해야 나도 든든한 거죠. 내 생활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여러분 잘 활용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CEO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모든 걸 전반적으로 파악했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까 판매사의 가치를 잠깐 이제 마지막에 언급하셨는데 이자율로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실생활 속에서 제가 물 안에 저는 센터를 갖고 있어요. 약 60평짜리를 갖고 있는데 거기 센터 임대료가 얼마냐면 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250만 원 주고 계약을 하니까 그 가평에 사시는 분이 주인이시다고요. 그게 그분이 차라리 사시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살 능력은 아직 안 되지만 얼마에 팔려고요 그랬더니 7억을 달라요. 그럼 뭐예요? 7억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거를 건물을 살 수 있는 거고 7억이면 250만 원씩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판매사가 됐다는 얘기는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200에서 300만 원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오토 판매사 하면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러면 얼른 잡아서 한 250만 원 들어온다 치고 그러면 뭐예요? 7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7억짜리. 그러면 살만해요? 안 돼요? 그냥 살만해요. 국민연금 들어오고요. 국민연금 한 100만 원 이제 내외잖아요. 그죠? 그 정도 들어오고 250만 원 정도면 노후 준비가 된 거예요. 그죠? 그 정도면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애터미 판매사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 소득을 비교해 보면 저는 3,500이 좀 넘거든요. 한 달에. 그럼 그런 거 몇 개 갖고 있어요? 개수 세기 힘들죠. 벌써 10개가 넘어가야 돼요. 10개가 넘어가야 돼.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역세권이 있잖아요. 무란역 같은 역세권에 꼬마 빌딩을 하나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죠? 내가 7억을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7억을 매달 연봉 1억짜리는 한 7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월로 들어오는 돈이. 그리고 이제 떼고 다 떼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면 허리띠 찔끗 졸라매고 250만 원씩 저축한다고 한 달부터. 그럼 몇 년을 모아야 될까요? 23년을 모아야 돼요. 250만 원씩. 그 정도 돈이 7억이에요. 그럼 판매사는 어때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쉬운 거죠. 그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은 돈도 들어와요. 돈도 들어오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요. 저는 여기 오는 게 물론 강의하는 건 참 힘들지만 즐기러 와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놀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누구한테 파트너를 후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옛날에는 그게 일처럼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재미예요. 그냥 놀러 가는 거야. 놀러. 그러면서 하늘 보면 너무 푸르고 그냥 막 가면서 사진 찍고 막 이러고 가요. 에? 그리고 가서 또 음악 다 틀어놓은 벤츠에서 나오는 음악은 또 기가 막힙니다. 예. 그게 막 너무 좋아요. 자동으로 딱 해놓고.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기서 오는 것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 그리고 나이가 제가 지금 62이거든요. 62이면 다 일도 다 끊어지고 동산이나 올라다니고 그래야 돼. 지금 그죠. 자기 집사람 손 붙잡고 동산이나 친구 다 끊어집니다. 왜냐면 가면 돈 들어가니까 안 가게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내는 것도 자꾸 이렇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 절단 다 끊어지죠. 다 친구 다 끊어지고. 예? 시간은 많아지죠. 그죠? 은퇴하니까. 그런데 저는 돈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친구도 많아져요.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건 나이 먹어서 친구 많아진다는 건 정말로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이도구 총단장이 보면 60 지금 한 7세인가 8세인가 되셨어요. 그러면 거의 뭐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말해도 신뢰도 없고 그렇잖아요. 보통. 그런데 어때요? 우리 그분 만나려고 얼마나 달려가서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현장에 가면.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 조금 느끼는데 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사진 찍자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분처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서부터 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임페리얼 마스터라고 이렇게 성공해서 임페리얼 마스터라고 하면 해외 가면요. 공항에 최고급 차가 다 대기하고 있어. 어느 나라 가든지. 자기 파트너들 가서 이렇게 센터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데려가 갖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모실까 하고 그 정도로 대접을 받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애톰에서 성공하면. 그래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나이를 먹어도 건강하기만 하면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일이 아니라 재미로 그냥 예?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나이 먹어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건 행복이에요. 맨날 어떻게 놀겠어요? 누구하고 놀아요? 대부분 사회에서 부자 되면요 다 친구들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 같은 레벨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와서 자꾸 그냥 부담스럽기만 하고 또 내가 계속 일방적으로 계속 산다고 그래도 안 와요 그게. 예? 그래서 이 일은 근데 계속 친구가 계속 생겨요. 20대에서부터 80대까지 다 친구예요. 국경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몽골 사람들하고 지금 저는 줌미팅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브라질 사람하고 줌미팅하고 있고 얼굴은 보면요. 그냥 바로 어제 본 사람 같아. 베트남 사람하고도 줌미팅하고 있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바로 어제 본 사람 같아. 어제. 만나니까. 저 브라질에서도 오고 막 하거든요. 베트남에서도 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미팅도 하고 가고 그러는데 어제 본 사람 같아. 그렇게 친근해지고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가치로운 일이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시작은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시작은 판매사죠. 그래서 판매사는 그래서 일단은 첫째는 이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회사 다 알아봤어요. 정말 괜찮다.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요거를 아까 확인하셔야 돼. 요거 확인이 돼야 돼.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요게 확인이 돼야 돼.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 세미나 여러 개 다녀보시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 그런 확신이 들어야 돼. 확신. 그런 확신이 들어야 남한테 얘기할 때 이 정보를 줄 때 어때요? 뭐랄까. 거절 당했을 때, 내가 쪽팔리는 게 아니야. 거절을 당했을 때 쪽팔리는 거는 뭐냐면 아직 애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발만 살짝 담그고 한번 제가 하면 나도 하고 제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안 하면 깜짝 놀래갖고 이제 이거 전번에 들은 얘기하고 틀리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가치를 다 알고 이게 진짜 진짜 멋진 사업이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 이 마음에 들면 어때요? 전달했을 때 거절하면 안타까워. 안타까워. 그리고 거절했을 때 내가 깜짝 놀래고 막 이런 거는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간 거야. 예?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거절했을 때 안타까워. 아유 불쌍해. 왜 모르지? 이 좋은 걸 왜 모르지?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저도 우리 노재영 본부장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제 파트너 중에 있는데 1년 동안 거절하더라고. 1년 동안. 1년 동안 거절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계속 약속 빵꾸내고 다 그랬어요. 계속. 그랬는데 정말 그 사전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내가 그 친구한테 설명할 자리를 사전에 바깥에서 만나니까 이런 센터를 안 오니까 카페를 다 뒤져가지고 제일 조용한데 제일 장사 안 되는데 그걸 찾아가서 거기서 설명을 해야지 조용하니까 그래서 장소물세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품도 다 바리바리 싸갖고 줬어요. 그냥 그 당시 나와 있는 제품은 거의 다 줬어요. 왜냐면 팔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걔가 좀 알아먹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늘 어떻게든지 오늘 그냥
회원이 되고 갔으면 좋겠어. 사업을 당장 안 해도. 예? 왜냐면 우리 마케팅은 유지비 이런 갈비가 없으니까 회원을 해놓고 가면 바이너리니까 내가 회원을 밑으로 쭉 달 수 있잖아. 그죠?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했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달했어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먹고 그리고 나서 걔 밑으로 그 사람 밑으로 회원을 계속 달았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최소한 한 보름에 한 300만 포인트 정도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 일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찾아온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형님. 그래서 그때 설명하니까 그때 알아먹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일하기가 얼마나 수월해. 안 해도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 돼 있고 그 친구가 나는 계속 또 얘기할 수가 있죠. 자꾸 가서. 야, 넌 이쪽에 이만큼 회원이 돼 있어. 어? 회원도 수백 명이 돼 있고 매출도 이만큼 올렸는데 나와서 같이 해보자. 막 이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 있으면 회원을 하나 달아놓고 A라고 하는 사람 달아놓고 얘가 하는지 안 하는지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야. 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에? 절대 이런 사람 성공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 그냥 내놓고 너는 지금 해도 안 해도 나는 너 밑으로 계속 바이너리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바이너리. 그래서 계속 달아 내려가 이렇게. 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보름에 최소한 250에서 300이나 그 이상을 내가 만들어 놓겠다. 이 마음으로 해놓고 하면 이 사람한테 또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한테 또 얘기할 수 있고 계속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면 그 중에 누군가를 한 명 하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일도 편하지만 나를 볼 때는 소득이 더블로 올라가 버려요. 이때부터는.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거 확실히 들어야 돼. 내가 진짜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정말 아름다운 사업이고 정말 가치 있는 사업이다라는 걸 확실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체계적으로 일답게 해야 돼. 이것도 보면 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지금은 이제 로얄 마스터가 되셨어요. 로얄 마스터가 되셨고 이제 그 조수길 스폰서님이 계세요. 저희 대학 친구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분이 내가 옛날에 저는 아메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애터미에 사박이 전에 야 너가 나와서 너는 아메일을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넌 나오면 애터미 진짜 두 줄밖에 안 되니까 살랑살랑살랑 해서도 너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어? 어떤 일도 살랑살랑해서 하는 일은 없어. 하면 제대로 해야 돼. 너도 네가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그 일 그렇게 좋으면 제대로 해. 내가 그랬어요. 사업 안 할 때도. 어? 사업 안 할 때도 그랬어요. 제대로 해야 돼. 무슨 일을 할 때 제대로. 안 하려면 안 해버리지.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돼. 일답게. 그래서 저는 결정하기가 어려웠지 들어와서는요. 정말로 했죠. 진짜 딱 우리 단장님한테 5번 들었어. 저는요. 5번 딱 들었어. 내가 데리고 와서. 나 혼자 못 들으니까 사람들 계속 파트너 5명 정도 계속 소개를 해가지고 딱 5번 정도 듣고 전부 저는 그 마케팅을 다 필사해. 이걸 전부 다 녹음 떠가지고 그때는 막 2시간 반씩 하셨어요. 예? 2시간 반, 3시간씩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다 녹음을 떠가지고 모르니까 애터미에 대해서 모르니까 전부 다 필사를 했어. 그리고 바쁘시니까 나는 도와줄 수가 없겠지. 예?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내 파트너 내가 직접 설명하러 다녀야 되겠다. 요 마음을 첫 번에 시작할 때부터 내가 했어요. 이제 일답게. 비전을 봤으니까. 일은 일답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대로 하려면 명단 작성을 해야 돼요. 명단 작성. 예? 여러분 명단 작성. 이 핸드폰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건 명단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명단 작성을 하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동식 뭐 이렇게 이름만 써놨어 이렇게 쭉 해갖고 한 50명을 쭉 썼더라고요. 명단 작성 됐는데 이렇게 갖다 줬어. 이 명단 작성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명단 작성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알겠지. 자기는 알겠지만 그리고 체계적이 아니야. 그래서 명단 작성할 때 정말로 저희는 옛날에 양식이 있었어요. 양식이. 잠깐만 그냥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명단 작성할 때도
명단 작성을 해야 돼요. 일을 할 때 체계적으로 하려면 명단 작성을 반드시 해야지. 제가 20분까지죠. 그죠? 20분까지. 근데 내가 4시간 까먹었어. 앞에서 솔직히 조금 까먹었어. 5분인가 막 까먹었어. 5분인가 7분인가 까먹었어. 여하튼 예. 명단 작성할 때 이렇게 일단 지역이 정말 중요해요. 지역. 가까운 데부터 있는 사람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자동차로 1시간 걸린다. 예를 들어서 그럼 3점 이게 점수를 매겼어요. 옛날에 우리 할 때. 차로 2시간이다. 그럼 2점. 그다음에 3시간 이상이다. 그러면 3점. 왜냐하면 여긴 비용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2점, 1점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요. 거꾸로. 그래갖고 3시간 이상 넘어가면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최소한 어디 가요? 대전 넘어가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매번 대전까지 가야 돼. 그러면 초기에 할 때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지역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일단은 뭐 이름 적어야 되겠죠. 성명 적어야 되고 전화번호 적어야 되고 그죠? 전화번호 적고 이렇게 지역도 적고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죠. 자동차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글씨는 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있으면 3점 없으면 1점 이렇게 적는 거야. 예? 이런 것도 적고 그다음에 또 뭐 하여튼 뭐 제가 하여튼 지금 생각이 다 안 나는데 예? 하여튼 양식은 있어요. 양식은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쪽으로 해갖고 쭉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같은 데 가서 뭐 회장하고 있거나 그럼 3점 예? 그냥 중간에 그냥 회원이야 2점 뭐 들락날락 빠졌다 들락다 이렇게 하면 1점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 어떤 모임에 적극적이냐 아니냐 설득력이 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점수를 전부 매겨요. 예?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은 좀 괜찮죠. 결혼 안 한 사람보다. 왜냐면 아무래도 책임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어서 결혼했어? 그러면 3점, 결혼 안 했으면 1점. 예? 그리고 애터미는 또 기독교적인 기업이니까 종교가 기독교다 그러면 빨리 알아먹어요. 조금 더 회장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다 그러면 3점, 다른 종교 아니면 무교다 그러면 1점. 이렇게 그 평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예? 종교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점수를 전부 매겼어요. 저는. 그래갖고 그 점수가 22점 이렇게 쭉 매겨놓으면 쭉 그 점수들이 합산하면 22점이 나와. 그 점수가 얼마든 1점 점수가 나와. 그러면 고점 나오면 이 사람 A급 이렇게. 그 다음에 17점 미만 그러면은 뭐 B급 이렇게. 그 이하로 나누면 C급 이렇게 해갖고 체계적으로 전부 다 이거를 쭉 적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중에서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이 점수가 많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한 300명 정도 적었거든요. 제가. 그니까 하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이 한 5, 60명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재산 정도도 상중하로 나누고 이렇게 점수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쭉 해놓으면 그래서 한 저기 300명 정도 하니까 5, 60명 정도가 나와요. 요거는 그래도 어때요? 요 사람들은 제대로 해야 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스폰서하고 동반해서 가는 게 좋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폰서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명단 작성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가 체계적으로. 이거는 판매사 도전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일은 판매사는 그로부터 한 몇 개월 후잖아요. 그죠? 2, 3개월이나 이렇게 후에 내가 도전을 하게 되잖아. 아니면 뭐 6개월 후에 도전하든가 자기가 어느 정도 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연습 상대로 해도 돼.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 보는 거야. 예? 그냥 가서 전달해보는 거예요. 이 애터미에 대해서 물건도 갖고 가서 이렇게 전달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회원이 된 사람들 있죠. 회원이 된 사람은 회원 된 사람도 또 따로 이렇게 또 다 했어요. 저 시작할 때는 그것도 또 양식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회원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개인별로 또 관리를 해. 개인별로. 예? 그래갖고 저 이름 쓰고 회원번호가 나왔겠죠. 회원번호가 적고 그 다음에 연락처 적고 그 사람 생일까지 만들었어요. 생일까지. 왜냐면 또 기념해서 또 생일도 이렇게 가서 뭐 카톡이라도 날리고 뭔가 선물로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생일도 적어놓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제품이 전달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모임을 전달받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왜 이따구로 만들었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반응이 그거는 X. 예? 야 그냥 먹을만하네. 그러면 삼각형 끝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품마다 반응을 다 적었어요. 제가 이렇게. 응?
그 이 세 가지 분류를 해서 그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제일 밑에는 그 사람하고 통화 내용 있죠. 통화 내용. 개인별로 통화 내용 한 거 있어요. 통화 내용. 그게 우리 이제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FORM이라고 그래서 통화할 때 이게 대본이 없으면 잡소리 막 하다가 정작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그냥 알아서 그러고 끝나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자 또 얘기하자 막 이렇게 어벤소리 하니까 내가 머릿속에는 가족에 대해 그 사람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죠? 그 가족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어머니는 치매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그 사람 얘기를 통해 입을 통해서 다 받아놓으면 내가 어때요? 체계적으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시간이 날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안 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파악을 하잖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오피스 사무실 지금 직장에 대한 얘기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에 대한 얘기. 근데 여기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셔야 돼. 너 회사 요새 잘릴 거라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잘리시더라도 기분 나빠서 하겠어요, 그거? 안 하지. 장사들에도 장사가 망해가고 있어도 너 잘 된다고 소문 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 곧 망한다면서? 그럼 애터미나 하차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돼. 그러니까 긍정으로 물어봐야 돼. 그러면 자기가 다 풀어, 얘기를. 나 어려워, 막 이렇게. 아, 레크리에이션. 이거는 자기가 등산 다니는 사람이든지, 뭐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든지, 시간이 좀 있나? 이 사람 시간은 좀 있네. 여유가 좀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거야. 머니는, 이게 머니예요, 머니. 이거는 그 사람 집이 더 늘려갔는지 줄어들었는지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이걸 머릿속에 갖고 순서도 필요 없어. 대신 이걸 머릿속에 두고서 그거를 메모를 하는 거야 이 사람하고. 메모를 해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아직은 사업을 안 했으면 이걸 가지고 스폰서하고 상담하면 어떻겠어요. 그냥 명단 아까 같이 이팔봉 뭐 이렇게 적어갖고 요 사람 이렇게 얘기 스폰서님 입으로 이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상담을 하겠냐고 그죠 상담이 불가능해 예?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답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해서 딱 해놓고 상담을 하나 요 한 분마다 상담을 하면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나와 반드시 여러분하고 이런 사람이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해야 돼 이거를 이 일을 이게 길게 하면 안 돼. 자기가 300명이 있잖아요. 300명을 최소 6개월이나 1년 안에 끝내버려야 돼. 1년 안에 끝내버려야 돼.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안에 끝내버려야 돼. 자기가 아는 인맥들을 다. 그만들도 그 사람이 거절을 하든 상관없어. 거절해도 상관없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저 1년 만에 나왔다 그랬죠? 제 친구가 우리 조수기 스폰서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최소한. 예? 그래 늘 왔어. 늘 왔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했다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야. 그때부터 너 시작이다. 그래. 나는 끝까지 할 거니까 나는 이거 끝까지 할 거니까 너는 제품을 사든지 아니면 회원이 돼서 와서 나한테 괴롭힘을 당하든지 네가 하여튼 끝까지 우리 저기 스폰서님 저기 노정부 단장님은 8년 동안에서 나온 사람도 있대. 우리 여기 서재영 총장님은 5년 동안에서 나오신 분이거든요. 총장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올라탈 때마다 같이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애터미 좀 알아보시죠. 아이 됐어요. 저 인터넷 사업 잘 나가는데 뭐 아니 나 자영업 잘 나가는데 왜 아이 됐어요. 이렇게 계속 그러셨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계속 만날 때마다 얼마나 얼굴 보기 민망해서 계속 보면요. 그죠? 에? 근데 그냥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오셨고 8년 만에 나오신 분도 있고 막 한다 그래. 저도 만약 그런 사람이 나와서 하고 있어요. 5년 만에 나온 사람도 있고 여하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사람이 생겨요. 집중을 해서 초기에 끝내버려요. 초기에. 예? 그러면 그러고 나서 저는요. 그리고 제품 가지고 했어요. 우리 때는 지금도 그게 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이걸 카탈로그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특히 남자들이 주로 많이 그래요. 예? 또 연세가 좀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 그리고 또 카탈로그도 조그만 거 들고 다녀요. 많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눈에도 잘 안 보여. 가물가물해. 그럼 자기 친구는 가물가물할까 안 가물할까. 더 가물가물해. 그거 들이대고 애터미가 5천만 원씩 버는 거야. 이거 요만한 쪼가리 하나 보여주고. 야 너나 해. 너나 해. 나 바빠. 나 됐어. 막 이러고 이제 다단계가 돼버린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저는 제품을 안 갖고 가면 아예 가지를 않았어. 사람을 만나질 않았어. 무조건 제품 들고.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도 강매했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보니까. 우리도 강매했어요. 강매가 좋아. 처음에는 그 어쨌든 간에 이 제품이 정말 싸고 좋기 때문에 쓰기만 하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다단계가 아니라 긍정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제품으로 승부를 봐야 돼, 제품으로. 그래서 제품으로, 그러니까 가서 저도 선후배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선배님, 저하고 우리 후배하고 이 사업을 했는데 도와주세요. 저희 이렇게 거짓말도 했어요. 옛날에는 애터미 얘기하면은 막 다 도망가니까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제품을 제가 알고 있는 제조사에서 제가 이렇게 독점을 한 것처럼 성남에다 총판 대리점을 냈어요. 제가 냈는데 그 회사하고 약속이 뭐냐면 회원제이기 때문에 회원을 하시면 제가 7만 6천 5백 원을 주고 회원하시면 14만 8천 원을 저한테 주셔야 돼. 만약에 이게 제가 회원이 안 됐는데 7만 6천 5백 원 준 것이 들키면 저는 총판권이 박탈됩니다. 그랬어요, 저는. 예? 알 게 뭐야, 그 사람이. 우리 천 원, 선후배.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선배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낮게 안 팔았어, 낮게. 어차피 한번 사정하고 도와줄 건데 치약은 안 들고 다녔어요. 치약은 선물로 줬어요. 그냥 회원 되면 선물로 줬지. 치약은 만포인트 하려면 이만큼 쌓아놓고 해야 만포인트야. 이 사람은 나 무작위 사줬잖아 너한테. 그런데 나는 만포인트야. 미쳐버려 그거는. 그저 생색만 칭탁내고. 그래서 치약은 아예 들고 다니지도 않고 저는 그것만 들고 다녔어요. 해모임하고 지금도 그렇게 그거 좋아요. 해모임하고 앱셀루트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좋아. 그리고 요새 또 베스트 키트가 나왔죠, 그죠? 좀 내가 좀 사회적으로 좀 여러분들 좀 괜찮아서 내가 옛날에 좀 이렇게 내 말이면 잘 들어. 그러면요 다 보내도 돼 그거. 응? 보내고 그런 식으로. 왜냐면 거기 베스트 키트에는 내 그 다섯 그 우리 주력 제품이 다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30만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51만 5천 원밖에 안 하니까 그걸로 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제품으로 승부를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이 300명 이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여기 C그룹에 있는 거는 무조건 강매야, 가서. 찾아갖고, 오늘 한 번만 딱, 나는 판매사 갈 때 너 한 번 딱 써먹을까? 평생 한 번 써먹고 너 대신 회원해. 그러면 너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이 마음으로 간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A급에 있는 사람들, 내 주요 친구들 아니면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거절하죠. 계속 가는 거야. 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가서 또 얘기하고, 너 회원 200명 됐는데, 너는 300명 됐는데, 매출 이만큼 올라오는데, 계속 가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예?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제품으로 하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요즘 또 제도가 나오게 좋은 게 또 나왔잖아. 판매사 할 때 좋은 게, 내가, 이제 일단은, 판매사, 5분만 딱 쓸 거야, 제가. 5분 빼먹었으니까, 7분 빼먹었. 나가 있고, 이제, 세미가 있잖아요, 세미. 그죠? 세미 판매사가 있죠. 이렇게. 양쪽에 세미 판매사가 있어요. 이 세미 판매사가 있는데, 세미 판매사는 뭐예요? 세미 판매. 판매사는 아까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죠. 근데, 세미는 150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보너스도 수당도 20만 원씩 또 추가적으로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내가 판매사를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 우리 때하고 좀 틀리긴 한데 지금은 일단은 선언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선언. 내가 여기 좋은 말 하나 있어 갖고 내가 갖고 왔는데 잠깐 내가 이 외우질 못해 갖고 제가 근데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 이렇게 잠깐만 내가 이렇게 접어 놨어요. 여기 보면 비전은 크게 소리내어 말할 때만 실천할 수 있다. 예? 혼자서만 간직하면 그것은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매사 있잖아요. 이것도 내가 목표 세우는 거예요. 비전. 나 언제까지 판매사 갈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야 돼. 그러면 저기 앉아있던 파트너들이 이크. 저 친구가 저분이 우리 스폰서가 9월 달에 판매사 간다고? 그럼 준비해야 돼. 긴장하잖아. 미리 공받을 준비를 하는 거 파트너들한테 선언을 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나한테도 얘기하지만 그리고 되돌이키기가 힘들죠. 말을 선언했으니까 이런 데 나와서 선언을 하잖아. 그래서 선언을 하는 거야. 일단 판매사 언제 간다. 그리고 스폰서하고 또 상담을 해야 돼. 스폰서하고도 긴밀하게. 왜냐하면 혹시나 스폰서가 또 나로 인해서 나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협력을 조금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이. 예? 그렇게 해서 그 선언을 하는 거. 그 선언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스폰서들이 주목을 해요. 아, 저쪽에다가 내가 이번 달에는 저분을 위해서 내가
좀 시간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라인에서 쭉 예를 들어서 팀장, 국장 이렇게 본부장들이 쭉 그 사람의 목표의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후원도 하고 막 시간을 쓰게 돼 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선언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상담하는 것도 중요해. 혹시나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 파트너 중에 있겠죠. 있어요. 이런 좀 이렇게 뭐랄까 리더십을 갖고 있는 파트너들이 있어 좌우에. 그러면 야 혼자 하기는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출은 이게 올라와 있어 이렇게 좌우에 그냥 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야, 그죠? 그러면 야 네가 이쪽을 네가 맡아라, 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거야. 조금 남았으면 네가 이쪽은 맡으세요. 내가 이쪽은 여기 나머지 부분 내가 한번 어떻게 맡아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한테도 너 이쪽은 한번 맡아봐요. 나머지 좀 있는 거. 어? 그리고 내가 이쪽은 나머지 또 내가 한번 맡아볼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 이 협력을 하는 거. 혼자 하기는 만만치가 않죠. 혼자 하기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선언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스폰서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아까 같이 명단 작성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거야. 몇 달 전부터. 예?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지 달랑 물론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해도 돼. 한 번에? 한 번에 해도 돼요? 판매사는? 도전이니까 오토 판매사가 아니라 판매사는 그냥 마음에 결단 먹고 천만 원치 사면 돼. 예? 500만 원, 500만 원. 그죠? 250만 원, 얼마 안 돼. 천만 원을 샀어.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받아요. 판매사 수단까지. 그럼 12달 동안 팔아 못 팔아. 여러분 천만 원 투자해서 12달 만에 이자 100만 원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막말로 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마음만 막 단단히 먹으면 결단하면 그렇게 해도 전혀 손해는 안 나.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좀 무리가 또 대부분은 무리가 따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을 사전에 그러니까 내가 도전하려면 집중을 해야 돼. 집중. 몇 달 한 서너 달은 정말 집중해서 명단 작성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도 또 발굴하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쌤이 가면 얼마나 받쳐지겠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상승이 된단 말이에요. 속도가. 예? 그러면 다음에 좀 있으면 이 사람도 또 도전할 수 있게 되고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체계적으로 좀 일답게 집중해서 집중. 저도 집중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다음에 이제 빵꾸를 했어. 옛날에는 그랬어. 우리 단장님이 한 달에 아니 보름에 사서 한 달에 팔어라. 예?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한 달이면 늘어지면 판매 사정을 못 받으니까 그거를 밑에 파트너들하고 지금 얘기해. 지금 쌤이 지금 저런 제도가 생겼으니까 그때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서 너도 재고를 갖추고 예? 그때 한번 몰아서 사자. 그러면 여기 판매사 수당이 나오지 않냐. 그럼 이거 갖고 우리 술 식사도 하고 뭐 후원도 할 때 좋잖아요. 부드럽고.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판매사를 땡기는 거예요. 한 달 팔아. 그럼 저도 한 달 빵꾸 났어요. 첫 4월 달에 딱 하고 빵꾸 났어요. 그 다음 차수에.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까도 이정희 사장님 얘기했죠. 또 한번 힘들지만 또 해야 돼. 또. 예? 보름. 또 하고 또 빵꾸 내고 또 하고 빵꾸 내고 이렇게. 근데 저는 다행히 빵꾸는 안 났어요. 그다음부터 쭉 갔어요. 예? 근데 8월에 빵꾸 나더라고. 8월에는 다 휴가 가버리니까. 그때는 빵꾸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어. 왜냐면 수동 판매사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빵꾸 났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가고 좀 모자르길래 저도 처음에 갈 때는 모자르길래 제가 100만 포인트 샀어.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100만 포인트 사니까 그때는 해모임하고 6종밖에 없으니까 이만큼씩 빨간 거 이만큼 올라오고 하얀 거 이만큼 올라오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긴장이 되는 거야. 제품이 없으면 놀 건데 이만큼 쌓이니까 어이구 이거 누구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놈이 나한테 술 얻어먹었지? 맞아 이놈이. 그래서 후배한테 갖고 야 너 평생 나한테 술 얻어먹었지. 요번에 한번 도와줘. 응? 네 박스. 어? 해모님 네 박스. 너 열 박스. 막 이렇게 막 떼내기는 거야. 그냥 그 용기가 생기더라고. 있으니까. 에?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매 주로 많이 강매를 했어요. 저는 강매도 우리 스폰서도 강매했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똑같아. 그걸로 초창기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언제 낱개 들고 다니면서 이걸 하냐고. 그죠? 고등어 갖고 하지 마. 제발 고등어 갖고. 그다음에 휴지 화장지 들고 다니면 하지 마. 저는 근데 그걸 하지만 해모임하고 6종 세트가 있잖아요. 우리 저 앱솔루트 이게 주력이. 지금도
헷갈리잖아. 막 그 제품 이렇게 많아. 선크림만 해도 한 대여섯 개 된대. 야, 뭐, 한 가지만 갖고 있대. 한 네 가지만. 회원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 비전 보여주고 나서 데리고 다니면 나머지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전을 세워야지 화장지 들고 다니고 고등어 들고 다니고 한 뭐 고등어 한 차 해야지 한 10만 포인트 돼. 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집토끼 잡는 거야. 집토끼 회원. 회원 먼저 한 사람 있죠. 판매사 도전할 때는 새로운 사람을 하면 늦어. 그 한 사람 있죠. 내가 한 그동안 회원 한 사람 얼굴에도 한번 얘기했어. 제품을 안 샀더라도 그때 요번 도와줘. 나 마감 있어. 요번에 마감 있으니까 너 요번 한번 더 도와줘요. 그때는. 그래서 몇 분만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으면 집토끼라고 그래요. 산토끼. 산토끼는 새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에? 도전할 때는 집토끼. 내가 이미 해놓은 사람한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야. 제대로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금방 쉽게 돼요. 대부분 다 쉽게 돼요. 요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똑같이. 네, 마치겠습니다. 네.